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조동사에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에다가 오늘 시험은 안 봤지만 이 부분이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안 했던 말을 이제 사진 정리를 좀할게 있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이 조물음표가 있고요. 안 되겠다. 큰 거에다 써야겠다. 큰 거에다가 씁시다. 편하게. 자, 보면 조물음표가 있고요. 얘는 뭐가 있냐면 비동이죠. 그리고 조일이 있단 말이에요. 조일에는 뭐가 있냐면 뭐 must, can, 뭐 may, 무슨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막상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요. will 그렇지. 이런 것들이 조동원이란 말이야. 얘는 뒤에 뭐가 오냐면 조동원은 뒤에 뭐가 오냐면 루트 버브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온다고요. 조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여기 내가 만든 거야. 선생님이 뭔데 막 만들어요? 예, 이게 너한테 유리합니다. 예외 없는 규칙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너한테 유리합니다. 조투는 have를 말해, have. 이거는 가지다는 뜻이 아니라 조동사투예요. have니 뭐, 아니면 has니, had가 있는데, 과거형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인데, 얘는 플러스 뭐가 온다는 거야, 은성아? pp가 옵니다, pp. 과거분사가 옵니다, 얘는. 그리고 조3이 있단 말이에요. 조3을 우리가 이제, do, 뭐 does, did 이런 거밖에 없어요. done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일반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뒤에 뭐 오는 거야, 채원아? rv가 옵니다. 그러니까 root verb가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조동원 플러스 조동원은 불가예요. 그러니까 조1 플러스 조1은 불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I will, must do it. 이런 말이 안 된다고요. 얘는 조1이고요. 얘도 조1이잖아요. 조동사 첫 번째 거란 말이야. 얘는 일동이야. 여기는 두하고 이 두하고는 달라. 얘는 하다란 뜻이에요. 얘는 뒤에 목적어하고 얘는 뒤에 not이 오거나 주어가 오거나 하는 거죠. 하면서 빨리 깨달으려면 외우라는 문장들을 계속 외워대면서 오면은 좀 낫습니다. 얘는 불가라고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만들려면 조1 플러스 조2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건 가능합니다. I should have done it. 얘는 가능한데, I should have done it. 그러면은, 이때의 should는 뭐라는 거야? 도강아? 조일입니다. 이 have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가이나? 이게 조이에요. 얘가 조인지 일반 동사 해본 가지다란 뜻의 해본지는 뭐 어떻게 알아? 얘가 조인 거 어떻게 알아? 뒤에 뭐가 오는 거야? 가이나? 조인은 뒤에 뭐와? PP가 온단 말이에요. 과거분사 왔잖아요. 그럼 얘는 조이에요. 그리고 얘는 일반 동사의 과거분사라 뒤에 목적어 오는 삼형식이죠, 결국은. 나는 그것을 했었어야만 했다란 말인데 조일 다음에는 RV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일 다음에 have라는 조이에
RV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나 헤즈가 못 오죠. 조동투야, 얘는 뒤에 PP 오네요. 조이 다음에 PP가 온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얘기하기엔 좀 어려워요. 이 2학년 과정책이 없어요. 요걸 굳이 막 강조하진 않는데 지금 하려는 건 단지 뭐냐? 조 1끼리는 연속해서 오지 못해요. 근데 조 1과 조 2는 연속해서 오는 게 돼요. 이건 중3 과정책에 있는데 제법 중요합니다. 얘가 시제가 과거가 돼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과거 시제고요. 얘가 뜻이 뭐냐면 뭐뭐 했었어야 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뭐냐면 과거 시제란 말이야. 나는 그것을 했었어야만 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써줄게요. I should.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 과거를 나타낸다고요? 뭐뭐를 해야 한다고요? 그럼 did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왜 틀리다는 거야, 유나야? 이 문장은 왜 틀려? 조일 뒤에 조동사 1. 아, 이런 애들 조동사 2라고 하는데, 조일 뒤에 뭐가 온 거야, 지금? 아, 과거형이 온 거죠. PP는 더 아니고. 그러니까 RV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조일 뒤에는 RV가 와야 되는데, 즉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뜻은 뭐뭐 했었어야 했다 해서 과거형 뜻을 써야 되는데 과거형이 못 와요. 왜냐면 얘가 조동사 조일이라서 과거형이 못 오고 RV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원형이 오면서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잘 들어, 되게 중요해. 원형이 오면서 과거를 나타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두의 원형은, 뒤에 이제 두의 원형이 두인데, 두는 현재를 나타내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못 나타내잖아요. 그럼 뭘 쓰냐면은 have pp를 씁니다. 그러면 이 have pp는 우리가 have 플러스 p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헤이나? have pp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You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have pp 뭐라고 그랬지? 완료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have pp라. 현재 완료 시제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었냐 이거. 현재 완료는 시제가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 했었냐? 현재 완료 한다고 해서 맨 위에 현재 완료는 시제가 과거랑 비슷하다니까? 60페이지 가봐. 60페이지에 니네들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과거랑 거의 같아. 완전 똑같잖아. 이거는 문법책에 안 나와, 얘들아.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랑 비슷한 거고, 아, 그러니까 완료란 말이 붙으면, 즉, have pp가 되면, 여기 나온 시제보다 이전 시제로 가는구나. 현재 완료는 과거구나. 그럼 과거 완료는 뭐가 되느냐? 이건 had pp겠네요. 그럼 얘는 과거보다 더전 시제인 대과거가 되는구나. 무슨 수학이에요? 왜 저렇게 하죠? 야, 이거 이해 안 하면 큰일 나. 현재 완료니까 시제가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이게? 승현아, 과거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를 못 쓰는데 과거하고 비슷한 의미까지 현재와를 여기다 쓰면은 둘이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못 쓰는 사니까 이건 틀리고 과거를 못 쓰잖아요. 얘는 현재완료 써서 should 다음에 조동원 다음에 조동2가 오는 상황인데 그거에 rv가 나왔단 말이야, 원형. 그 다음에 pp 나왔어요. 그럼 have pp만 따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잖아요. 아, 즉, 조동원 다음에 과거형이 오지 않아도, 조동원 다음에 조동투가 와도, 요거하고 똑같은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구나. 완료형이 필요한 이유예요. 니네가 중3 책에서 하게 되는, 중3 책이 끝나면 니가 고3까지 문법이 끝나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책을 하게 되면은, 완료 부정사, 그리고 완료 분사구문,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엊그저께 불당구 1학년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야.
그중에 영어로 전교 1등짜리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 기말고사 대비해서 수업을 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완료분사구문 얘기를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to be는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니까 원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예하고 예하고 시제가 동일하다는 얘기고 지금 어려운 거라 지금 나중에 합시다. 아, 설명하려는 건 to 다음에 원형이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봐봐라 여기 보자. They seem to be rich가 뜻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 보여요. 현재 시제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데? 부자인 걸로. 언제? 지금 부자인 거예요.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이해하고 있는 시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지금 보여요. 옛날에 부자였던 걸로 하려면 여기다 was를 못 쓴단 말이야. 여기에 was를 못 쓰니까 was를 못 쓰는 대신에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have pp가 나오면 돼요. to be의 완료, 이건 단순 부정사고 완료 부정사가 have pp예요. 그러면 뜻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 보여요. 어떻게 보여? 옛날에. have pp니까 과거잖아요. 현재 완료니까 과거잖아요. 옛날에 부자였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문장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믿어져요. 현재 시제죠? 지금 믿어져요.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웠었다라고. 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갔잖아. 몇백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얘를 fought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려면 여기에 나중에 바뀔 때 완료 부정사가 와야 돼요. 얘 비동사하고 이 시제가 현재죠. 얘는 과거를 나타내요. 완료는 완료형이 나오면 기준 시제보다 한 시제 더 전이거든. 옛날에 싸웠던 걸로. 이거는 지금 뭐야? To fight는 지금 싸우는 거야. 이순신 장군 지금 살아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싸워? 단순 부정사가 아니라 완료 부정사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아니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지금 하려는 거가 저런 복잡한 것들을 하기 위한. 뭐 내가 얘기했잖아. 좀 지나면 점점 못 알아듣는 게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기본에 앞쪽에 돼 있는 게 안 돼 있으면 뒤에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네가 지금 좀 쉬운 거 비스무리한 거 할 때 네 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학만큼 어려워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회를 줬었는데 네가 안 한 부분이 있으면은 되게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조동은 플러스 조동1은 불가하다라는 얘기하고 조동은 다음에 조동2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요거잖아요. 조동2가 현재 완료를 만드는 have가 have pp 나오는 have가 얘는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가 아니라고요. 가지다, 먹다 이런 뜻을 가진 일반 동사가 아니라 아무 뜻이 없는 pp 나오는 조동2란 말이야. 얘는 가능해요. 이게 되게 많이 써요. should have pp, must have pp, cannot have pp, might have pp.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조동사 have pp. 그는 다 시제가 뭐라는 거야? have pp가 나왔으니까 시제가 뭐야? 과거형이라니. 왜요? 현재 완료 형태잖아. 현재 완료 과거하고 시제가 비슷하다니까. 목표책이 안 나와 이 얘기. 하지만 목표책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예문을 보면 결국 이 얘기예요.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그 얘기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정리를 몇 페이지다 하냐? 몇 페이지냐? 우리가 머스트 있는 페이지가 그쵸? P480에다가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1과에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외운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는 거고 1과에서 이거 제대로 안 외운 사람들은 또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데 그 기회를 주잖아요. 네 거로 만들 기회를 주네. 네가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몇 번 써보세요. 써야 외워진다는데 써보지도 않고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도 교과서나 외우고 있는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 부분은 중요해가지고 아까 시험 봤습니다. must be와 can't be의 차이점.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 아님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83페이지 갑니다. can과 could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능력, 뭐뭐 할 수 있다니까.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2 나온다는 얘기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뭐야?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자, 여기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
자, 여기에 있는 자, 보면은 요두 문장은 아, 이게 지금 여기가 다 같은 거라서 자, 하나로 통일시켜 주세요. 아, 좀 문장을 좀 단순화시키면 애들이 좀 편할 텐데. 자, 봅시다. 좀 단순화시켜 줄게요. 사진 정리합시다. 단순화시켜 줄게요. 아이고야, 이렇게 해서 저거 보고 하면 되는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능력이라고 할때 뒤에는 뭐 나오니? 예, 이거는 쉬운 거라 굳이 필기화상 아니니까. 자, 보면은 자, 능력 해가지고 뭐뭐 할수 있다가 되는 can에 대한 얘기입니다. can에 대한 얘기인데. 자, can은 이제 be able to랑 같으니까 현재형 먼저 쓸까요? I can do it. 얘를 can이 be able to 같은 거란 말이야. I am able to do i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거형을 써라. 그럼 뭐야? I could do it. 너무 단순하네요. 그래야 문법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과거형 써라. I 뭐 쓰면 돼? 송민아 뭐 쓸까? 자, can하고 같은 게 be able to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얘는 과거형 있어서 could가 됐네요. 그럼 여기 뭐 쓰면 된다는 거야, 송민아? 그쵸, 과거형 쓰면 되잖아요. was able to do it. 미래형 써봅시다. 미래형은, 예. I can do it tomorrow. 난 내일 그거 할수 있어. 할수 있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얘를 또 바꿔보자. 경호야, I. be able to가 지금 뭐뭐 할수 있다는 뜻이니까. 뭐로 바꾸면 돼? 미래잖아요. 미래 시제 부사가 나왔으니까. 뭐 쓰면 될것 같아? 승현아. will 써야죠. 미래니까. I will be able to do it이죠. 아, can이 미래 조동사, 미래 부사랑 같이 쓰이니까 will이라고 하는 조동원이 또 나와서 will be able to까지 가게 되면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또는 I 예, 아, 그거까지 쓸 필요 없겠다. 그건 쓸 필요 없겠다. 그게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굳이 애써서 니네 괴롭힐 필요는 없고요. 기본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an이나 be able to는 현재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있는 could나 was able to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있는 can은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 미래 조동사, 미래 부사와 같이 나오면 이러면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구나. 뭐가 있니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얼마나 쉬워.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will be가 미래형 아니야? 그렇게 정리하면 별거 없어요. P83. 통째로 다 T가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겠니, 솔직히. 여기 써있는 이런 식의 것들로 해가지고 머리 어지럽히지 않게 하려고 단순화시켰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캔이나 쿠드의 두 번째 걸 가보면, 캔이나 쿠드의 두 번째 걸 가보면, 요청이라는 것도 있고, 뭐뭐 해줄래요? 이게 뭐 대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돼 있는 거에, 요청, 뭐뭐 해주시겠어요? 또, 따라와, 허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추측. 뭐뭐 일리가 없다 또는 뭐뭐 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얘를 2로 봅니다. 얘들은 무시하나요? 아, 이거는 너무 쉬워서. 본문 한번 봅시다. 자, Can you show me how to make i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몇 형식이야, 유나야? Can you show me how to do it? 몇 형식이야? 그쵸. show가 4부이니까, be 밑에. how부터 음포선이 뭐라는 거야, 끝까지? 네가로예요. 쟤는 머리가 어떻게 되길래 이런 게 탁탁 이해가 되지? 대단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4형식인 걸 얘기하지? 초등학교 6학년 자리가?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입니다. can은 조동사니까 의문문이라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왔단 표시 정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1, 2, 3, 4, 5 형식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나중에 되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요. 어저께도 중3 애들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how는 뒤에 완전문 오면서, how는 명사절이 끌어요. however는 부사절만 이끌고요. 여기 was이 올수 없는 이유는 was은 뒤에 불완전문이 오기 때문인데, 이런 말들은 못 알아들어, 어떤 애들은. 중3인데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게 중학교 때 뭐하고 고등학교 오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야. How to make it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나에게, 그러니까 I gave him a book이에요. 그 남자에게 책한 거를. 아, 이게 네모가 알아요? 이게 명사 구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세한 건 7과에서 합시다.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 않죠. 자, 밑에 보면은 can하고 could의 차이점인데, can you는, could you는 can you보다 공손한 표현이다. 아, 그러니까 얘가 더 훌륭한 말이네. 표시해. 이게 뭐라고 외우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과거형 쓰면 좀 정중한 표현, 어른들끼리 쓰는 표현. Could you please give me your hand? 하고 can you give me your hand? 더 심한 말은 give me your hand. 도와줘. 뭐이 말이죠? 손을 줘가 아니죠. 내려갑니다. Can I speak to Mr. Kim은 몇 형식이라는 거야, 가이나? 일형식이에요. To Mr. Kim 음보선이 뭐야, 금나와? To Mr. Kim 음보선이 뭐야, 금나와? 뻑세죠. To가 전치사예요. 얘가 전치사인 거 어떻게 알아? 뒤에 명사 오잖아요, 미스터 김. 그럼 얘는 전면구니까 꺽쇠니까 없는 거니까 스피크는 1부위인 거죠. 문장을 분석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할게요. 해봐. 그게 되면 왜 중학교 때 와가지고 그 고생할까요? Could I borrow some money from you? 얘는 can보다 could가 더 무슨 표현이라고 소유라? can보다 could가 무슨 표현이라고 소유라? 얘가 더 공손한 거예요.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얘는 말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 통화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빌려주실래요? 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이 좀 공손하다고요. 써 있잖아요. 과거형이 더 공손하구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두 문장이 되는 거죠. 이 can't be true 이렇게 됐잖아요. can't라고 발음 잘안 들려요. can't be true예요. 이 can't be 따라해봐. 이 can't be true. can이 아니에요. 그때 can't라고 안 해도 can이에요. 발음이 그렇게 들려요. 미국 영어가 특히 그래요. 영국 영어는 can't 이러던데. can't인데 t 발음이 거의 안 들려요. 얘는 뭐뭐 일리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can't가 그 뜻이고요. 얘는 could는 뭐뭐일 수도 있다예요. CF에서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영어로 뭘까요?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영어로 뭘까요? 채원아, 오늘 이거 시험 봤어.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can't be하고 반대죠.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강한 부정이고요. 사실일 거야. 확실해. 사실임에 틀림없다. 뭐가 될까요? 채원아.
아, 그건 사실일 수도 있다. It can be true는. 뭐가 되면 돼, 은성아? It must be true. 얘가 되면 사실 써. 사실임에 틀림없다. 아,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었지. 예, 그겁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can't와 must의 차이점. 얘하고 동그라미 해볼까? 얘하고 양방향 화살표는 반대란 뜻이에요. 반대, 양방향 화살표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에 의문문과 부정문을 쓰일 때 쓰는 두입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동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조동사 파트지만, 얘는 조 3이란 말이야. 전에도 했지만, 얘는 써보자. 일동에 뭐? 의문문이나 부정문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사진 정리하자. 안 되겠다. 전에 했던 것도 쓰니까. 의문문 뭐 있냐? 도강아, 의문문. 너나 좋아해? 어? Do you like me? 얘가 주어 앞에 오는 조 3이란 말이야. 이 일반 동사 like가 못 나가니까 조동 3이 나온 거 아니야. 부정문 해봐라. 나는 너 싫어해. 해봐, 도강아. I don't like you.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like라는 일반 동사에 not을 못 붙이니까 조동 3 나하고 not 붙이다는 얘기를 뭐또 하고 있지? 예, 했던 얘기 계속이라. 예, 이건 not 앞에 있으면 조동사입니다. 애들이 조동 3이라는 거예요. 일반 동사 두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을 한번 보면 Did you do it? I didn't do it. 이두 문장은 T를 할 건데, 이때의 did는 세모치고, 뭐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주연아? 이때의 do와 이때의 do는 달라요. 이때의 do는 뭐라고 써야 돼, 밑에? 나경아? 이때의 did 뭐라고 써? 서연아, 얘는 뭐라고 써? 금방 적응하네, 저 아가씨. 얘는 뜻이 없어요. 얘는 의문사가, 아니, 의문문일 때 주어 앞에 오는 거라 얘는 조3이고요. 얘는 뜻이 없어요. 얘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다. 이 조동사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아, 쏘리. 이 본동사 다음에 뭐가 오는 거야? 목적어 와야 돼요, 이렇게. 타동사랑. 얘는 I didn't do 이렇게 돼 있네요. 이 did하고 이 do하고 다르다니까. 이 did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예진아? 얘가 조3인 거 어떻게 알아, 예진아? not이 뒤에 오기 때문이죠. 뭐 언제 한 달도 안된 애가 툭툭 대답해? 얘는 뭐라고 써, 예진아? 근데 옛날에 가르친 애 중에 지금 대학교 3학년쯤 됐을 텐데 예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한양대다네, 한양대. 그 외대 다니는 애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걔하고 같은 팀에 있던 또 주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하고 둘이 한양대 다닌대요. 자긴 지금 외대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 편입하려고 한양대 편입하려고 한다고 한 애가 그 천안여고 3학년 그 학생회장 했던 여자애가 그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할 것 같은데 예진이도 걔는 무슨 예진이었더라? 맨날 내가 그래서 걔들 되게 수업 분위기 되게 좋아가지고 여자애들 5명 팀이었는데 수업 분위기 좋아가지고 맨날 예진아 씨 맨날 이러면서 놀렸었는데 예 되게 잘해. 너도 잘하겠네 보니까. 자, 요거는 T 하시고, 별거 아니지만 T 하시고요. 내리가서요. 동사를 강조하는 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건 쓰자. 얘를 우리가 강조 두라고 하는 거고, 얘는 뜻이 뭐냐면, 정말로란 뜻이에요.
정말로 한양대 다니고 뭐 이러는 거 맞아요? 니네 데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썼어. 강조 두라고 하는데 얘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이 아닌데 뜬금없이 나와요. I do have good memories about my friends에 대해서 정말로 TV 봐. 정말로 가지고 있어요. She does like pizza. 그 여자는 정말로 피자를 좋아한다. 피자 아니야. 바로는 피자야. 정말로 피자를 좋아한다. 나는 그 남자를 스테이디엄에서 정말로 만났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요렇게 지워버리시고요. 자, she does like 피자를 원래 문장을 씁니다. 자, 원래 문장 불러봐. 누가 할까요? 지수야, 이거 얘가 does가 세모쳐지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조삼이에요. 얘가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 옆에 나왔는데 얘가 부정문이나 의문문 다닌데 왜 나온 거라고? 얘가 뜻이 뭐야? 정말이란 뜻이란 말에는 강조두예요. 그럼 does가 없었다면 원래 문장이 뭐냐고 지수야. She likes 피자가 되는 거. 따라해봐. 피자. 피자예요. 피자가 아니라 피자예요. 발음은. 그래서 원래 여기가 설명 듣고 쓰자. 쓰게 해줄게. 3인칭 단수 현재라서 3단현이라서 S가 있었는데 어차피 조동사니까 얘는 예의 시제를 다 가져와서 does가 된 거라고요. 써봐. 밑에 가볼까요? We did meet him. 우리가 정말로 그 남자 만났다니까. Did 세모치고 뭐라고 쓸 거야, 경우야? 조삼. Meet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도 아닌데 왜 얘가 나온 거라고, 경우야? 뭐 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얘 뜻이 뭐야, 경호야? 정말이라니까? 그럼 얘의 강조하기 전에 원래 문장은 뭐라는 거야, 지호야? We. 얘가 사라지면서 시제를 얘한테 주고 가야지. 강조 안할 거니까 얘 사라지면, 얘한테 시제 주면 뭐가 돼, 과거형? 밑에 과거형. 이렇게 되겠죠. 아이, 별거 아니에요. 쓰세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요 말까지 쓸까요? 사전에 일동에 의문문 부정문 아닌데 등장. 왜? 강조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여기까지 다 쓰세요. 나중에 사진 정리하시면 돼요. 다 했단 말이에요, 계속. 자, 이게 강조 두가, 그러니까 의문문이, 예를 들어서 일동의 의문문이 얘가 두가 필요한 1이라고 합시다. 1. 부정문이 일동에 이제 두가 필요한 이유가 이가 부정문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강조두. 4는 뭐가 되는 거냐? 대동사두. 뭐 이렇게 많아요? 예. 얘가 4가 됩니다. 봅시다. 후, 봐봐. 이렇게 연결해 놔야죠. 1, 2, 3, 4. 이러면 1, 2, 3, 4구나라는 거알수 있잖아요. 나중에 정리하세요. 동사의 반복을 피하는 대동사.
Who won the game은 몇 형식이라는 거야, 혜인아? 아, 일형식 아닌데, 도강아. 삼형식. 얘가 3V예요. 3V 타고요. 뒤에 뭐가 온 거야? 목적어가 왔잖아요. 경기. 그럼 이 문장에 주어가 뭐라는 거야, 도강아? Who는 의문사 아니냐? 아, 이 의문사 아니야? 어? 이거 왜 후가 여기 의문사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거 헤이나 후 위에다 뭐라고 써야 되니 얘들아? 1H8WH에 의문사면서 뭐라는 거야? 주어라고요. 후가 품사가 명사잖아요. 대명사. 명사는 문장에서 뭐 하니? 명사가 문장에서 뭐 하니? 형용사는? 부사는? 무슨 동? 그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좋더니 고3까지 나와 그게. 이 중에 나한테 혼나가지고 막 짜증나는 애도 있고 뭐 그런 애도 있겠지만 이 수업이 이상하면 안 왔겠죠. 아무리 원장 선생님이 좀 세게 말해가지고 무섭고 그래도 이 수업을 계속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잘하는 애들이 계속 오는 거 아니야? 니네 부모님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여기 보낸 게 아니잖아. 영어 쪽으로는 해결하라고 보낸 거잖아. 누가라는 게 주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쟈니 경기를 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쟈 원더 게임 하면 되잖아요. 아,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구나. 명사니까. 명사니까 이거 니네 앞에서 이거 할때 했잖아. 앞에 안돼 있는 걸 하겠니, 내가 니네한테?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걸 했단 말이야. 의주동 하면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박사 뭐야? 의주! 동이 있단 말이야. 얘가 의 플러스 주래니까요. 누가 좌한 사랑하니?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라고요. 세 번째가 비스켓. 네 번째가 다음 핸드아웃인 if, whether.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다시 가자. 누가 그 경기를 이겼냐? 3형식이에요. She d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했어. 이 did가 뭘 나타내는 거냐? Won the game이란 말을 누가 쓰래? 요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won이라는 동사부터 시작한 이 부분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대신할 때그 대예요. 대신 받은 동사란 말이에요. 이게 대동사예요. 얘도 조동사에 들어가요. She did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 필기해봐. 요 3번 쪽에 있는 요 부분만 필기해. 자, 사진 정리 올릴게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그 여자가 그랬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T가 돼야 됩니다. 더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안 하겠습니다. 3학년 걸살 겁니다. 아, 이거 할게 많아. 이거 한 문장 안에서 다른 핸드아웃 같은 게막 붙고 이런 게 되게 많아. 이게 돼 있는 애들이 그거 버틴다니까. 지금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거 다돼 있잖아. 이거 야, 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거 설명하면 안 되지 마 이러면서 고3 거 설명합니다. 니네 중2 땐 고3 거 끝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깨닫어. 중학교 때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학생하고요. 웬만큼한 학생하고요. 중학교 시험에서는 다 100점이라니까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100점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려워. 이거, 얘도 막 밤새서 공부해만 겨우 막, 불당고가 88.7 나온 애가 있었는데, 88.7이 나왔어요, 세상에. 되게 잘한다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만, 평균이 33 나왔어요. 전교 1등 애가, 영어. 얘처럼 3시간, 4시간 자고 죽으라고 해도, 점수가 30점, 20점 이러잖아요.
평균이 33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5점짜리도 많대요. 그래서 첫 시험 보고 나서 불타는 곳에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는 좀 거의 뭐 흐느끼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됩니다. 고등학생 새로 받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한 거지, 왜. 중학교 때는 모의고사 한다 그러다가, 왜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신이 안 되면 대학 못 가요. 중간기말고사 보면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자, 윈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얘들아. 윈이라고 하는 게 뜻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뜻이 뭐야? 승리하다. V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다인데 동사니까 V라고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 승현아? 획득 V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너라고 하면 위너의 뜻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되는 거라고, 승현아? 승리자, 승자라 말도 되고, 또 수상자, 그렇죠. 획득자라고 안 하네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구나. 수상자 또는 획득자란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전에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써줍니다만, 이거 모르고 살면 안 되죠. 복습이니까 사진 정리합시다. 넘어가죠. 아이고, 또 어려운 거 걸렸다, 또. 아, 이거 하나 뺐다. 아, 요거 있다, 이거. 아, 요거 있네. 그래서 얘들아, 봐봐라. 브레드위너라고 하는 거 했죠, 이거? 브레드위너 안 했구나. 브레드위너가 뭐냐, 그러면은, 빵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자쓴 거야. 행위자라 뜻이야. 시옷이 아니라, 한자로 사람이 자 쓰려다가 그래서 땡땡 이렇게 생각해. 이게 행위자란 뜻이야. 얘는 빵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빵을 획득해온 사람이에요. 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집안에 가장 있죠. 보통 아버지가 가장이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집에 가족이 먹을 빵을 얻어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가장이에요. 브레드 위너가. 빵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고. 그걸 고등학생이 몰라가지고 허부적대는데 어떻게 그런 애들 수업을 하니? 가자. 네가 고등학교 가는데 문법이고 뭐고 기초적인 게 많이 안돼 있는데 받아주는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이 좀 이상한 거야, 얘들아. 나는 받을 수 없어요. 못 받아요. 그게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애들은 다한 거를 왜 어떻게 내가 설명해? 자, 이 부분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나온 건데 봐볼까요? 이게 머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드가 있고요. 어우트가 더 세겠구나. 어우트2야. OUGHT야. 어우트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베러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물론 니드도 포함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얘들이 다 뜻이 뭐냐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요. 선생님, 헤드베러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닌데요. 뭐뭐 하는 게 낫다 아닌가요? 얘만 따로 빼가지고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쓰지만 얘는 실제로 문맥에 따라서 하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에서 미국에서 영화 같은 데에서 이 골목에서 이제 이 권총 강도가 어떤 사람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골목에 어두운 데 들어가가지고 총 겨누면서 You had better give your wallet to me. 너는 너의 지갑을 나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 막 물어보면 그게 달란 얘기야? 안 줘도 그만이란 얘기야? 당연히 내놓으란 말이죠. 문맥에 따라서 이게 해야 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도 그러잖아. 스님, 저 이거 청소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나을 텐데. 하란 얘기잖아요. 하는 게안 해도 되는구나. 그럼 안 되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이거는 강도란 말이야, 강도. 권총이야 할때그 강도가 아니라 어느 게 세냐 올라갈수록 세다는 거야. 머스트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오우트도 그에 버금가요. 슈드도 그러면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헤드베러는 하면 좋고 You had better go to see a doctor. 너 의사 선생님 보러 가는 게 나아. 하란 얘기인데
안 해도 다음 날도 안 했어. 가라니까 자식이 I told you 뭐 이러는 거 아니야.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about this? You need to follow my advice. Or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한 대 맞겠지 뭐. 근데 그런 식의 말들이 여기는 반대잖아. You must do this now. 이거 지금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할 때 이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사진 정리하시고요. 밑에 갑시다. 여기에도 중요한 말들이 있죠. 자, should가 자, 밑에 이것들은 다 너무 쉬워서 밑에 갑시다. You shouldn't 얘 갑시다. 얘는 여기 있던 애가 따라와봐. 어디 있던 애야 얘? 얘 어디 있던 애냐? 주연아 주어 뒤에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어 앞에 있으니까 얘는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주연아 주연아? 밑에 뭐라고 써? 너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집에 가서 동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서연아 슈드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조일이라고 써야지, 그쵸? 조동사이다. 죄가 아니라 조일이라고 쓴 거야. You shouldn't do that again. 이렇게 돼 있네요. 너는 그걸 다시 해서는 안 된다. should에 세모치고, 얘 밑에 뭐라고 쓴다는 거야? 예진아? not 앞에 있으니까 조동사구나. 별거 아니네요. 예, 네, 별거 아니에요. 내려갑시다. 밑에 가서요. 선생님, 얘들은 다 과거형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쉘이 앞에도 썼지만 쉘이 사라지는 중이에요. 쉘이란 말이 사라져요. 그래서 should가요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거의 따지지 않아요. 필기해보세요. should는 현재형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형, 과거형, 둘 다. 현재형도 되고 과거형도 된다는 얘기예요. shall이 사라져요. 부가의문에만 나오죠, 보통.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뭐 이런 거 할 때만 나오죠. let's dance! shall we?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춤춥시다. 그렇게 할 거죠? 뭐 이렇게 할 때. 부가의문이라고 하는 태그 퀘스천 했었어요. 내려가자. 자, you'd better go to bed right now. 몇 톤씩이야, 에이나? 아주 이뻐요, 좋아. to는 문법선이 뭐가 되는 거, to bed가? to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세모쳐요. 뒤에 명사 와야 돼. 전목이에요. look at me. 일과에서 했던 그거죠. right now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에이나? 부사예요, 바로 지금. 그럼 go 옆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얘가 요렇게 밑줄 쳐서 일부예요. go에만 밑줄 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해서 조동사와 동사 합쳐가지고 you'd는 뭐의 줄임말이라는 거냐 도감아? you had예요. 내려갈게요. 밑에 not 붙은 거 가야 돼요. you better not make a noise. 너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The better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나경아? 아니, 이거 head better는 you'd를 동그라미 했을 때 그런 거고. The better가 head better잖아. 요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조일이에요. 이게 조일인 걸 어떻게 알아, 나경아? 뒤에 not이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십만 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답 못 한다면 이상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수업 안 듣는 거 아니야? 너는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게 나아. 떠들지 마! 이 말이죠. 무슨, be quiet쯤 되는 거고요. 험한 말들 막, 이상한 인간들이 쓰는 말로 치면, shut up! 이러잖아요. 이상한 인간 아니구나. 화가 날 때 쓰는 말. shut up 같은 말 쓰면 안 되죠. 얘는 됐고요. 얘는 t 하면서, t 하면서,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you'd의 동그라미를 치고, you, head가 되는구나. 요 밑에 하나 더, 한 번 더 해야 돼. apostrophe d 나오는 거. you'd like, you'd like to go.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때 you'd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냐? 주연아?
유. 그렇죠. 너 발음 좋구나. 나보다 더 좋네. 짜증나. 유웃 이러네요. 그죠? 웃 이쯤 됐죠? 나는 알아듣게 하려고 우드 그러는 거야. 원래 발음 좋은데 안 믿는 눈치네. 자, 필기해 보시고요. 야, 우드라이트는 뜻이 뭐니? 써줘야지 또. 우드라이트는 뜻이 뭐니? 다음 페이지는 어디 나와 이게? 뭐뭐 하고 싶다예요. 너 집에 가고, 너 가고 싶지? 이 말이죠. You'd like to go. 너 가고 싶지? 뭐 이런 말이죠. 그렇게 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사진 정리도 많고 할게 많았네요. 자, 숙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숙제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여기 수업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관련된 게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87페이지까지 숙제가 되는 겁니다.